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오늘은 추천하는 하모니카의 구조, 관리법, 그리고 어떤 키들을 사야 될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스하모니카.com의 대표인 데이빗은 호너사의 마린밴드 시리즈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도 크로스오버를 가장 권하고 마린밴드 디럭스랑 그냥 마린밴드도 추천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스페셜 20도 충분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이빗이 한국산 하모니카를 염두에 두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미와 하모니카의 하프밴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와 하모니카의 뮤직보이로 시작을 했는데 혹시 싼 하모니카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해피보이를 사시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음배열이 달라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 사지 마세요. 여담으로 저는 미와 하모니카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하모니카의 구조입니다. 네, 안쪽을 볼게요.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사들을 제거하시면 거진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보시면 이쪽은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죠. 나와 이 리드라고 하는데 리드가 나와 있는 쪽이 마시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실 때는 그냥 마셔보다가 불거나 마시다가 리드에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마실 때 울리는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어요. 뭐 이렇습니다. 네. 이 리드가 떨려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덮개의 기능은 우리가 리드에 손이나 입이 닿지 않게 해주는 거고, 이 덮개가 소리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예를 들어, 이거를 보시면, 여기 옆에 얘는 통풍구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통풍구가 있단 말이죠. 통풍구가 있으면 소리가 더 퍼져서 밝은 소리가 나는데 통풍구가 있는 하모니카는 나중에 손으로 막아서 더 통풍구가 없는 하모니카처럼 어두운 소리를 막힌 소리를 낼수 있는 선택권이 있죠. 네. 자, 다음은 관리법입니다. 하모니카는 관리가 쉬워요. 보통 그냥 젖은 천으로 가끔 겉을 닦아주고 안쪽은 잘안 건드려요. 근데 구멍 안쪽이 가끔 막 뭐가 이렇게 껴있을 때는 이쑤시개나 페이퍼 클립을 이렇게 펼쳐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좀 멋있게 이런 걸로 또 합니다. 가끔 리드가 막혀서 소리가 안날 때는 처음으로 예를 들어 4번 홀이 막혔다. 4번 홀 부는 게 막혔다? 그러면 4번 홀을 중심으로 3, 4, 5 정도를 여유 있게 물어주시고, 불거나 가끔은 마셔주시면 돼요. 이 막힌 데만 불지 않는 거는 막혔을 때 이게 불다가 풀리면서 갑자기 빠르게 진동해서 리드의 뿌리 부분에 힘이 많이 가해져서 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휘게 되면 그 리드는 죽은 겁니다. 세게 불어도 리드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는 변하지 않으니 세게 불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게 불지 마세요. 하모니카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무슨 키를 살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가장 대중적인 거는 블루스 하모니카에 있어서 A키입니다. A키는 낮은 키여서 소리가 풍부하면서도 밴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악기들과 특히 블루스 하모니카 하는 경우엔 기타나 베이스랑 하기에 수월한 키입니다. 그리고 밴딩이 쉬운 키는 처음에 밴딩을 배우고 가장 많이 연습한 키가 제일 쉬운 키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키인 A키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A키의 밴딩이 편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키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키를 사실 때 기본적인 구성은 낮은 키부터 말씀드리자면
로우 F키. F키는 제 로우 F키가 있고 그냥 F키가 있어요. 로우 F키, G키, A키, 그리고 B플랫, C키, D키 여섯 개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영상에 걸쳐서 각각의 키들을 소개할 거예요. 각각의 키마다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